오늘의 요리, 녹차 돼지고기 볶음과 녹차 튀김을 복습해볼까요? 녹차 돼지고기 볶음은 먼저 목살과 삼겹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간장, 고추장, 다진 마늘, 도라지가루, 고춧가루, 물엿을 고루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돼지고기와 양념을 팬에 넣고 볶다가 어슷선 청양고추와 대파, 채썬 양파를 넣고 돼지고기가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녹차를 넣고 가볍게 볶은 뒤 그릇에 담으면 녹차 돼지고기 볶음 완성! 녹차 튀김은 우선 녹차를 채에 조금씩 담아 예열된 기름에 살짝 튀겨주세요. 그런 다음 키친타올에 얹어 기름기를 빼줍니다. 물엿, 꿀, 간장, 풋고추 가루, 소금을 팬에 끓인 뒤 불을 끄고 녹차를 넣어 가볍게 볶으면 녹차 튀김 완성! 오늘의 요리, 녹차 돼지고기 볶음과 녹차 튀김으로 건강 살리는 영양밥상을 꼭 차려보세요. 자, 지금 그러면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맛있게 맛 좀 봐주세요. 네. 자, 이 녹차 돼지고기 먼저.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요 녹차가 곳곳에 이렇게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자. 저는 녹차가 들어가서 뭐가 좀 달라졌을까에 좀 집중을 했거든요. 뒷맛이 좀 뭐랄까요, 누린내 같은 향이 좀 없고요. 네. 차맛이 들이 향이 나기 때문에 그 누린내가 좀, 그러니까 그 향을 이렇게 쏙 떨어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녹차에 좀 해주네요. 집집마다 아마 차를 한두 통씩은 다 산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그거를 그 결식에 먹으려 하니까 못마차 먹고 남아있는 차들을 어떻게 먹냐 이제 생각했을 때 녹차는 고기하고 이렇게 곁들이고 바르차는 있을 지게 이제 튀겨서 이렇게 밑반찬으로 쓰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 아주 좋은 바르차 튀김을 한번 맛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어우 바삭바삭해요. 자. 오우! 아주 맛있지? 지금 바삭바삭한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멸치볶음을 좀 비교해드리자면 멸치볶음 바삭하고 더 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녹차튀김은 바삭 씹히고 안에서 살 녹아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요 달큰한 맛 뒤에 녹차향이 입안에 쫙 퍼지니까 오! 아주 재밌으면서 맛있는 녹차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애용하면은 아마 우리 건강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렇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녹차를 이용한 요리 함께 해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신순희 선생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 입만 먹어도 속이 확 풀리는 맛. 신선한 재첩을 듬뿍 넣었다. 담백 시원한 국물 맛이 끝내주는 재첩국과 탱글탱글 재첩살에 향긋한 부추를 더했다. 고소하게 부쳐 자꾸만 손이 가는 재첩전. 절대 놓치지 마세요.